여러분 안녕. 우린 수학교육과 다니고 있는 나는 4학년 권대희입니다. 저는 2학년 김윤서입니다. 나는 3학년 황호선이라고 해. 다들 수학교육과에 대한 꿈을 갖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수학교육과는 수학을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수학을 배워서 중등교육계에 진출을 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러분도 다 지금 수학뿐만 아니라 교사의 꿈을 갖고 올 텐데 우린 여기서 항상 기다릴 테니까 이 과에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 그거는 작년, 재작년 직후에 했던 세희가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 우리 과는 수모아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수학교육과에서 책을 만들어. 뭐 1년 동안 뭐 MT나 아니면 배웠던 것들을 그림 일기나 시를 적거나 수필 아니면 인기 투표 같은 것도 책에 담아서 수모아로 내. 그건 한참 공부를 시작하고 있을 2학년 윤서가 얘기해볼까? 나는 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정리에 관한 증명을 깊게 배우는 학문인데 처음엔 나도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배우다 보면 수학의 깊이를 더 깊게 알게 해주는 것 같아. 확률과 통계랑 미분 적분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경찰 준비를 했을 때 제일 관련이 된 과목이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분 적분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 공식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 학과만의 자랑거리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이외의 것, 체육대회도 항상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과는 문무를 겸비했다고 할 수 있지. 나중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항상 승리를 해가지고 다른 과보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육대회에서도 승리하고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 과의 자랑인 것 같아. 그건 이제 곧 졸업할 세희가 말해보도록 할까?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는 임용이 되고 나서 뭐 수학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제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사교육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 학원 선생님이 되거나 과외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수학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 일을 하기도 해. 나는 황진수 교수님을 가장 자랑하고 싶은데 1학년 때 몸보로 들어와서 많이 헤맬 때 되게 잘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수업 때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 몰랐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다가서 하면 엄청 쉽게 가르쳐주고 이래서 공부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 아,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셔. 이제 전국에 위상수학계에 유명하신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과에 계시는 이상기 교수님이야. 네, 그 교수님이 얼마 전까지 부총장까지 지내면서 딴 곳에 있다가 이제 1학년들 2학기부터 수업을 맡으셨는데 되게 들어보면 수업을 되게 잘 가르치시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게끔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셔. 아무래도 위상적으로 되게 권위가 있으시니까 그런 걸 훨씬 더 이해가 깊으시고 잘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겠지. 나는 그 교수님을 되게 말씀해 주고 싶었어. 내가 아까 체육대회 얘기를 했었는데 체육대회 때 수학교육과가 항상 응원하는 문구 멘트가 있어.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무척수교 승리한다. 무적수교 승리한다. 많이 지원해줘. 수학에 흥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미래의 수학교사? 그렇다면 우리 수학교육과에 지원하세요.